1991년 5월 8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법에 의해 운명이 뒤바뀐 두 명의 젊은이가 있다. 한 명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끝에 고인이 됐고, 한 명은 문제의 유서에 대해 대피를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어디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것일까? 그리고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V파일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때는 1991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월 8일, 전민련에서 근무하던 활동가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는 유서 두 장을 남기고 분신 자살을 한다. 김기설 씨의 죽음에 때마침 분신의 배후가 있다는 말이 돌면서 김 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유서 대필 용의자로 같은 전민련 소속의 강기훈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해간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강 씨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국과수로부터 고 김기설 씨의 유서가 강기훈 씨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회신받는다. 필적 감정을 바탕으로 검찰은 강기훈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강 씨는 이를 부인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공판을 벌인다. 사법부는 결국 강기훈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강 씨는 자살 방조 및 유서 대필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런데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당시 필적 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유서 대필 사건 재심을 사법부에 권고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마침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부의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2011년,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권의 신용 노릇을 한 거 아니냐. 너무나 억울한 거죠.